우리 다 같이 존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기웃기웃 다른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룻기가 끝났죠. 이제 새로운 또 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이 새로운 말씀 속엔 또 어떤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인내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내. 벌써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시겠죠. 야고보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성장해야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태어나서 응애 하고 나왔다고 머물러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아주 걱정 근심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물과 피로 낳으셨어요. 아멘. 또한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태어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혼인예식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중요한 것이 이 자라남의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시험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한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적당히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랍니다. 자, 온전히 기쁘란 얘기는 이 심령 안에서 정말 아무 걸리는 거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기쁨으로 인내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의 목적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인 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 뭔가 막 연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연구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자, 우리 3장 10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안 받은 것 같은데. 자, 아담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오늘 골로새 1장 15절을 보니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구나. 또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입는 거구나.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뭐 어떤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닮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 무슨 계획?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만 지었어요. 캐톨릭에서 영을 많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영을 부어넣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아서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인 거야. 사도들도 그 거룩한 영을 받아서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을 받아서 거룩하지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한 영만 짓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한 영, 첫사람 아담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는 그럼 또한 누구예요? 아담에 속한 자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온 인류가 나왔으니 온 인류는 다 누구 안에 속한 자입니까? 아담 안에 속한 자예요. 모두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덩어리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덩어리가 다 한 덩어리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육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걸어다니고 아름답게 꾸몄어도 미인대에 나가서 아무리 1등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시체예요. 하지만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보배예요. 보배.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아담 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낳았다. 다시 말했으면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도 거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2절에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창조자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아담이 처음 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거룩한 형상을 우리로 입게 하셔서 다시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아담의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죄인의 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무슨 형상을 입은 사람? 창조자의 형상. 예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 창조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은 자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형상을 우리로 입게 한 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형상을 입는데 물과 피로 나은 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모든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형상을 입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을 타락한 대로 두고자 하여서 그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바로 율법 아래 놓이게 한 거예요. 자, 이 율법 아래 놓이고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입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형상을 입은 대로 계속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세상 신이.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사단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 죄인으로 되어져 있는 자들, 아담에게 와서 뱀이, 옛뱀이 와서 하와를 속이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육신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의 것을 생각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가려버려서, 세상 신이 눈을 가려버리고 머리를 혼동케 해서 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잡생각, 세상 생각.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신이 나를 생각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야.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에서 늘 있어야 되는데, 혼돈하게 해서, 그리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혼미하고 생각이 혼미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잃게 하는 거, 이거 누구 역사예요? 세상의 신의 역사예요. 이 혼미케 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근심이 크득하고 얼굴은 시커멓스가 되느냐.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왜 많아요? 세상에 신이 와서 생각을 뒤집어 놓으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기 전에 어땠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돈했다. 자, 요 말씀이 그대로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생각은 혼돈이 되어져서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찌 이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린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사는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생명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두건을 쓰는데 거기 앞에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거룩이라고 써있다고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거룩한 생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때 쫓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치고 들어와서 혼돈하게 하거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리고 세상 신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아, 아직도 내가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육체의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전에 내가 했던 죄의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따라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형상,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이 형상을 회복하면 두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음에 받은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생육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명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생명은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빛을 비치게 못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로부터 나아가게 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이끌어내고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주위 옆에서 같이 더러웠던 자들이 보는 거죠. 분명히 그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리가 있어야 돼요. 분리.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나오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한 속성을 나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나는 세상의 죄인에게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새로운 사람을 입은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그 거룩함을 세상에 있는 더러운 자들에게서부터 분리되어야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함께하는 여호와는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내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내게 닥쳐진 모든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말하죠. 우리가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시험들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통과를 하는 게 바로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그전엔 벌거벗은 건 몰랐는데 그때부터 벌거벗은 걸 봤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어. 그래서 똑똑해졌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수치가 가려져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죄악된 수치가 드러나게 됐다 말입니다. 그 죄악된 수치가 드러났는데 그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가려보려고 한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부터 이사야서 59장 6절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64장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옷을 짜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과 방법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 할지라도, 진짜 십자가 못 박혀서 똑같이 죽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피는 우리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근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해서 우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움 그 자체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잎사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옷을 입어서 이쁘게 표현을 해도 이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옷은 어때요? 벗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행위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옷을 아무리 깨끗하고 이쁘게 입고 거룩하게 입고 정말 비싼 옷으로 갖다 덮여도 여러분의 몸 안에 더러운 냄새를, 여러분 심령 안에 더럽고 가증한 것을 그걸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무식한 아줌마가 어떻게 하다가 졸부가 됐어요. 그래서 명품 옷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도배를 했어. 하지만 그가 말하는 언어, 행동 다 무식한 거 그대로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게 우리 입의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내 입에 말을 할 때 그 언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껍데기는 우리를 더럽게 못해요.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고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도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하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정말 초라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가장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우리를 정말 주님이 볼 때 온전하고 존귀하게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오직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얼만큼 내가 공부를 했냐, 얼만큼 내가 돈이 많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잘 사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심령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오늘도 내가 그 생명 때문에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모든 시험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통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을 잊고자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의 주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이 은혜가 그 세상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방법이요, 길이라는 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좁은 길이래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제로 심령이 죽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를 여전히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러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입은 옷, 시드는 옷이야, 말라지는 옷이야, 그거 벗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것을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의로 살고자 새 사람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라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을 입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었어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피를 뿌려야 되는 이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피뿌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스가랴서 3장을 가보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해피림은 거기서 여호수아 옷을 벗기는 일이 나오느냐, 왜 그것을 보여줬느냐. 거기서 여호수아는 제2 예루살렘을 증건하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제2 예루살렘 증건을 하도록 지명된 총독이었고 그 제사장 역할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을 벗기라고 말할 때 여호와 앞에 천사들이 섰고 사단이 그 앞에 와서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를 대적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이면서 저가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더럽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스가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가 죄인이지만 제사장들이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위해서 피뿌리는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피뿌림의 제사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들어가시니까 그가 사단에 의해서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아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존귀한 옷을 입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아들이 되어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놓고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은 죄인입니다 책망하는 일, 송사하는 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입혀주신 옷은 영광의 옷, 우리 주 예수님이 입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의 옷, 세마포신 거예요. 그것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위에 에봇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져요. 대제사장은 어깨에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여기 양쪽 어깨에다가 답니다.
각 여섯 지파 각각 오른쪽 왼쪽에 어깨 달려 있고 가슴에는 열두 지파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지만 열두 지파를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회복한 모든 것을 얻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생육할 수 있는 축복, 번성할 수 있는 축복,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나를 닮은 형상으로 완전히 온전히 거룩해져야 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시험을, 시련을 허락한다. 하지만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라. 주님이 이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허락한 사건을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가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그리고 단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9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이 한 번에 탁 짜잔 하고 다 쫓아버리고 쉬우면 얼마나 좋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을 보아하니 한꺼번에 쫓아내면 들짐승이 여기에 두글두글두글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모항해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나와서 껍데기를 벗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감추고 속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른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속이고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것을 속이는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말면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가를 발견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송사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처럼 나도
이전에 나는 더러운 입었었어.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새 옷으로 입혀주셨어. 난 이제 새 사람이야 라고 탁 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믿고 의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내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도 순교를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보지 못하고도 믿고 순교한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떻겠어요? 복이 넝쿨째 굴러왔는데도 그걸 갖다가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으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실이 인내라는 거라는 거죠. 내 심령이 좋은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하죠. 길가밭, 도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기가 밭이 되어진 자는 부셔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요, 뒤집어져야 되고, 돌밭은 다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해서 기가 밭도 깨뜨리고 돌짝밭에 돌도 뽑아내고 가시덤불 밭에 가시도 다 걷어내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결실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이 되어진 자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그 마음의 평강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고 그 영광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되는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환난을,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즐거워요. 항상 기뻐해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환난이 인내를 낳아요. 환난 없이 인내 없습니다. 사람들은 환난 싫어해요. 환난이 언제 일어나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환난 통하기 싫으니까. 왜 믿음에 관심이 없고 환난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환난도 능히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하고, 믿음이 있으면 부활도 하고 다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 생각이 없고 환난을 안 통과하고 그 전에 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환난이 언제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오신 후야? 뭐 천년왕국 전이야? 천년왕국 후야? 거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없이는 이기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그랬는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좋은 땅은 인내를 결실로 맺으니 좋은 땅인 사람은 분명히 환난을 통과한 자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결실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절대로 결실할 수 없어요. 그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새 형상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죽는 걸 허락하세요. 믿음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환난이 인내를 낳기 때문에. 인내는 또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통과하는데 그냥 룰루랄라 해서 얻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한라라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옛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죠. 얘도 안 벗고 새 옷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 안 하고 예쁜 옷 입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벗어야 돼요.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벗는 게 아니라 계속 형상을 입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단번의 세례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더 충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벗겨내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이 작업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엇으로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밭이 되어지지 않은 자는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당한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인내로 결실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약속하신 것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인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계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왜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순종하는 자,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왜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 영원한 기업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함을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인내는 결국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입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때까지 나는 계속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내로 내 영혼을 얻는데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냐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인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얻어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인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온전함을 입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온전함을 입으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창시자, 시작자,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온전함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온전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르겠어요?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좁은 길을 간 자, 생명의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알고 그 길을 간 자만이 인내로서 온전함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그 아담에게 주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 다스리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 그 다스리는 통치를 하는 자는 바로 이 인내를 통과한 자구나.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위해서 목베임을 받은 자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버리지 않은, 배반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목베임도 스스럼 없이 행한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들이 바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성령이 나를 계속 새롭게 하여지도록 내어드리셔야 돼요. 움켜쥐고 계시면 안 되고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내어놓으세요. 자꾸 벌거벗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고 내어놓으시고, 내어놓으시면 성령이 다 해결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써 나에게 앞지게 당한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인내의 결실을 얻는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로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좋은 땅에는 하나님이 뭘 줘요?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지고, 잎사귀는 양약이 되어지고, 열매는 생명 열매가 되어져서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인내를 통과할 때 얻어지는 축복,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내를 결실로 맺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 앞에 어떤 고난을 만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이름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인내로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요,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바로 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려면 주님 말씀이 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